이 연휴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분야에도 메이드 인 USA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 이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서 제약 바이오 같은 생명공학 분야도 미국 내 제조와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. 이 오는 14일에 관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신규 투자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 백악관은 글로벌 산업은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이 산업혁명의 전환점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탄탄한 연구기업들을 감안해서 볼 때 이 바이오 경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이어서 이 미국은 해외 바이오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해 있다고도 언급을 했는데요.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가 노골적으로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중국의 의존도를 좀 줄이려는 의도다라는 시각들이 많은데요. 이 앞으로 14일에 있을 관련 회의까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올해 들어서 미국 뉴욕 증시의 하락장을 주도했던 이 기술주들이 깜짝 반등을 했는데요. 이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여전히 전망이 어둡다고 진단을 했습니다.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2016년 이후 최장기로 하락을 했었는데요. 이 지수는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이 반등이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. 이 기술주 중심의 뮤추얼 펀드와 ETF에서 지난 2월 초 이후 투자자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탈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최근 3주간 투자자들은 이 펀드에서 약 24억 달러를 빼갔다고 합니다. 또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크게 하락한 기술주들이 아직도 비싼 상태라고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. 이 BNI 멜론 투자운용은 앞으로 이런 경제적인 역풍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기술주들의 이런 밸류에이션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이 주요 기술 기업들의 향후 실적 전망도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요한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. 관련 뉴스도 계속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테슬라를 시작으로 이 도입된 차량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가 벤츠와 BMW 등 이런 전통적인 완성차 제조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옵션 구매 형태로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특정 기간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게 되고 그에 대한 구독료를 지불을 하는 건데요. 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구독제를 이제 운용하는 대표적인 업체입니다. 이 월 $199를 지불을 하게 되면 오토파일럿 기능을 확장해서 이 완전 자율 이 주행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. 이 벤츠는 최근에 연간 489유로를 내면 이 조향각을 확장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BMW 역시도 엔진 원격 시동 그리고 블랙박스 서비스 등 이렇게 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최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. 이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는 이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측면에서 소비자가 월 구독 형태로 미리 사용을 해보고 또 최종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완전 소유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구매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테슬라에 이어서 변화하는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도 여러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마지막 뉴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역대급 엔저 현상에 이 일본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. 이 지난달 국내 투자자 일본 주식 순매수 금액은 946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. 이는 지난 7월에 비교해서 33%나 늘어난 수치인데요. 일본의 주식 순매수액은 5월과 6월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7월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추세입니다. 이 올해 들어서 각국 주요 지수가 크게 떨어졌던 가운데 이 니케이 225 지수는 연초 대비 2%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. 그리고 8월 한 달간은 1%가 오르기도 했는데요. 이 미국 증시 약세와 이 달러 강세에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순매도에 나선 것과는 현재 대조되는 분위기입니다. 이 한국투자증권은 일본 증시에 대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상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이 변동성이 미국이나 유럽 대비해서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이 9월의 투자 매력도를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이 관련 뉴스도 여러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.